해주 아름다운 사랑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 이걸로 인사를 했습니다. 와우. 오늘 부회장님도 눈이 부셔요. 맞아. 네, 너무 아름다워요. 꽃들 힐링 낭송원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대로 빨간 옷을 제대로 입고 오셨고, 지연보 회장님, 서로가 연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보이까지 잘 만났어요. 아마 경자년 선복, 축복, 만복, 오복, 다복, 인복, 권복, 연복, 선복까지 다 받으셔서 예. 2021년 신축년에 하시는 일, 으쌰! 잘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경자년 가기 전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그 3개월 동안 시를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멀리 평택, 뭐 마석, 뭐 강성, 너무 멀리들 오시느라고 너무 저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글 중에 축사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헤어질 때는 착한 사람으로 헤어지고 남을 때는 그리운 사람으로 남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 그렇게 그리운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인성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좋아하는 글 중에 밭이 있어도 갈지 않으면 곡간이 피고 책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두 가지를 또다 갖고 계신 거예요. 곡간도 피지도 않았고 마음도 가난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생각하는 그 말하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좋은 장점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귀하고 정말 항상 뵐 때마다 반가운 인연이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저는 소중한 우리 저권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좋은 인연을 그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한 영광과 앞으로는 길이 길이 보물 같은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이 길어서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엄경숙 원장님께서 눈이 좋아가지고 그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도 그 하버드 교수도 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그 의미 있게 한번 저 감상하시, 음미를 하시는 것도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그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이게 음미 시간에 제가 이것도 가서 하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롱펠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제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사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 하나 고이 간직하고 싶다. 이상입니다. 와우.